감독 아길의 인터뷰 보고 솔직히 오늘 좀 짜증 많이 났어. 내가 이강인이었잖아. 내가 에이전트였잖아. 나는 판 엎었어. 어떤 팀이라도 바이아웃을 지불하지는 않을까요? 여기서 아길레가 뭐라 그러면 3천만 유로 400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 큰 금액이죠. 지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공식 인터뷰에 나와서 지불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건 본인이 이강인을 그만큼 값어치 있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 아니야. 보내줘 그러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과장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합의했던 금액이에요. 과장됐대. 그럼 왜 들고 있으려는 거? 왜 남으라는 거야? 왜 자기 선수를 공식 인터뷰에 나와서 내려치고 있는지. 자 여러분들, 이강인이 맨시티랑 뭐 루머가 없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팩트가. 왜냐면 옛날에 맨시티가 실제로 이강인을 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맨시티 interested in signing Valencia talent 강인 리.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왜? 이강인 골든볼이잖아. 이강인 축구 잘하는 애잖아. 이강인이 무슨 맨시티 갈 그릇이 안 된다? 그게 개소리입니다. 무슨 이강인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 뭘 아니야. 이강인이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데. 이강인은 맨시티 가서 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야. 그리고 생각해보자고. 이때부터 이강인 원한다. 2020년도부터 원했어. 근데 어떻게 됐어? 이강인이 실력이 올라왔어. 그러면은 지금 강인리를 향한다? 말 되지. Why Manchester City signing 강인리 would be useful? 왜 이강인을 데려오는 게 효과적일 것 같냐? Long term investment. 길게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면 좋은 거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강진이가 여기서 맨시티를 간다. 이 문도그 비아돌리드 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스날, 맨시티, 브라이튼이다 했단 말이야. 지금 맨시티랑 브라이튼 문도그 말한 거 나온 거 맞아? 자 이강인이 맨시티 가면 자리가 있나? 요 궁금해할 것 같아. 제가 그거부터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맨시티에 간다. 마레즈 역할이지 오른쪽 윙. 과르디올라면은 이강인 쓰지. 마레즈 역할 플러스 빈도안 역할 되지. 왜 안 돼? 이거 된다니까. 이강인 그 자리 들어가면 그만큼 뛴다니까. 도대체 맨시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뭔데? 왜 이게 과장된 거야? 누구야? 유망주 팔머. 얘보다 강인이지. 얘도 왼발잡이야. 근데 퍼포먼스가 안 나와. 그니까 뭐야? AC8 강인이 4 강진리 불러. 되는 거야 이거. 이게 왜 안 되냐고. 충분히 가능성 있어. 아 이거 국뽕 아니야. 이거 국뽕 아니야. 난 국뽕 없어. 이게 왜 국뽕이지? 강인이는 내가 항상 말하는 말이 뭐야 여러분들. 강진리 스페인 국적이면 페드리 가비 나가그리. 이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 그래서 요때부터 지켜봤어. 근데 봐봐. 강인이가 발렌시아를 나와서 마요르카를 갑니다. 근데 마요르카 가서 강인이가 보여주는 실력이 어땠어? 좋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얘 진짜 영입하면 되겠는데? 근데 심지어 요즘 맨시티가 쓰는 전술이 뭡니까? 할란드야. 할란드. 빠빠바바바바 이거잖아. 그니까 뭐해? 킥력, 패스력 좋은 애 필요한 거지. 근데 마레즈가 사이드에서 뭐해? 맨날 드리블만 치는 거야 이 새끼는. 해가 어떻게 돼? 아 이제 마레즈 보낼 때가 돼가. 이제 슬슬 돼가. 요즘에 최근에 폼이 올라오긴 했는데 요즘 많이 낮아졌단 말이야. 냉정하게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와서 마레즈가 잘하기 시작한 거 아니야 다시. 해가 어떻게 돼? 택배 추가. 이거는 코리안 택배다. 우체국 택배다. 한번 받아봐라. 바로 주는 거지. 근데 빅식스 클럽이 관심이 있다고 나왔대. 이강인 트랜스퍼? 어? 아틀레티코가 진심인데? 아틀레티코 클로징 온 강인 리 but we'll still have to sell first. 먼저 판매부터 해야 된다는 거야. 누군가를 팔아야 강인이를 데려올 수 있나 봐. 강인 리 wants to leave Mallorca but Mallorca do not think it is likely to. 강인이는 떠나고 싶지만 마요르카는 1월달에 떠나는 건 불가능하다 거의 말하고 있죠. 근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바이아웃은 얼마냐? 400억. 강인이 바이아웃 400억. 마요르카 감독의 인터뷰. 나 오늘 이거 보고 좀 짜증났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감독 아길의 인터뷰 보고 솔직히 오늘 좀 짜증 많이 났어. 내가 이강인이었잖아. 내가 에이전트였잖아. 나는 판 엎었어. 왜냐면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여줄게요. 아길의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일 경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겠지만 이적 시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서 아길레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강인은 우리와 함께 있고 잔류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감독님께서 이강인에게 잔류하라고 설득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길레가 뭐라냐면 설득이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선수입니다. 계약인데 설득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뭔 개소리야. 야 그러면 설득해야지 이 새끼야. 뭐 계약이 인터뷰 앞에 나와가지고 쿨한 척하네 갑자기. 아니 당연히 설득을 해야지. 설득 안 할 거면 내보내주든가. 안 그래요? 아 그러니까 물론 감독이란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입을 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지. 바이아웃이란 조건이 있는데 강인을 당연히 설득해야지. 이러다가 만약에 바이아웃 내면 어떡해. 그러면 강인이 떠나도 된다는 거야? 계약이 뭔 상관이야. 바이아 클로즈가 있는데 당연히 설득해야지. 그리고 이럴 때 아기레가 보여줘야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인터뷰에서 맞다
나 강인이 설득했다. 강인이는 이번 시즌 내가 영입한 데 이유가 있다. 나는 이 강인이란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가 우리랑 함께 한다면 나는 유로파 혹은 챔스까지도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인터뷰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 강인이가? 아 진짜 그런가? 하긴 이번 시즌 나 드리블도 잘 되고 있고 어시스트도 하고 있고, 야 이러면은 그래 내가 또 어쨌든 간에 마요르카 왔는데 감독님도 이렇게 날 챙겨주시고 인터뷰까지 나가가지고 이렇게까지 날 원한다 날 설득까지 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감동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강인이 바로 오케이 바이아웃 와도 올해 여름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 감독님, 대신 여름에는 바이아웃이 아니더라도 좋은 오퍼라면 나가게 해주십시오, 요런 얘기가 되지. 아니 이렇게 해야지 안 나가든 말든 하지. 무슨 여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쿨한 척하고 앉아있어. 근데 요 다음 장면 볼게요. 과거 제가 레기네스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죠. 어떤 일이 생길 수는 있겠네요. 이제 이렇게 약간 밉박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레기네스에 있을 때 이적시장 마감일 31일 전 바이아웃 3천만 유로 400억을 가져온다면 그를 데려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 그래가지고 실제로 못 맞고 데려갔어. 얘가 그 팀에 있을 때 그 선수를 보내주면서 강등을 당했대. 근데 나는 여기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 어떤 팀이라도 바이아웃을 지불하지는 않을까요? 여기서 아기레가 뭐라 그러면 네 지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공식 인터뷰에 나와서 지불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본인이 이강인을 그만큼 값어치 있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 아니야? 보내줘 그러면. 옛날에 송웅정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 야 토트넘이랑 일주일 미팅 한 번만 더 해가지고 북한에서 온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협상했대잖아. 아니 이러면 선수가 아 야 그랬구나, 아기레 감독님은 내가 400억 가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3천만 유로 400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 큰 금액이죠. 당연히 큰 기급인데 안토니가 1000억이야 이 사람아. 라리가에서 뛴 게 아니라 네덜란드 리그에서 뛴 안토니가 1000억이라고 아기레 이 사람아. 그리고 봐봐 제가 볼 때는 과장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에서 합의했던 금액이에요. 과장됐대. 그 과장됐단 그럼 왜 데리고 있으려는 거야? 왜 남으라는 거야? 과장된 금액이니까 20만 유로에 보내줘. 어? 그럼 바이오스에 안 팔면 되겠네 과장된 금액이니까. 정신나였다니까? 난 어떻게 이런 인터뷰를 해본지 모르겠어. 난 요게 좀 이해가 안 가. 왜 자기 선수를 공식 인터뷰에 나와서 내려치고 있는지. 각자 생각하는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3천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 큰 돈입니다. 큰 돈이지 당연히. 당연히 큰 돈이지. 제가 레기네스 감독 시절 2천만 유로와 1800만 유로의 선수를 팔았습니다. 브레스웨이트랑 엔네세리가 각각 그렇게 팔렸고 총 3800만 유로 520억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레기네스는 2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이야 뭐 걔네 둘 팔았어도 감독이 알아서 해가지고 강등 안 당하게 해야지. 뭐 걔네 둘 갔다고 강등당해? 당신의 실력 부족이야.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인터뷰가 너무 별로라고 생각을 해. 그냥 개인적으로 감독인데 본인이 저렇게 인터뷰하는 건 나는 좀 별로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들 저는 강인이가 냉정하게 봤을 때 내일 경기에 모든 게 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내일 경기에서 이강인이 선발로 나오냐 안 나오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명단 제외를 당하냐 안 당하냐, 요 두 개로 내일 이적이 결정됩니다. 자, 봐 강인이 openly expressed his dissatisfaction with his team. 마요르카가 본인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발렌시아랑 계약서 끊어버리고 자유계약으로 왔다. To go to the bigger club. 더 좋은 구단. 그 본인 팀보다 더 좋은 구단에서 오퍼가 왔을 때 보내주기로 했대. 근데 오퍼들이 거절당했다라는 거야. 빡칠만 하지. 언팔할만 했네. 그래서 라리가랑 프리미어리그 팀들에서 많은 연락을 받았대요. 근데 여기서 마요르카가 이제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이강인이 화났다. 그래서 아스톤빌라랑 뉴카스 이적설이 나왔었지만 현재는 브라이튼이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많은 연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클럽 자체가 애초에 처음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면 본인 팀보다 더 좋은 구단이 오퍼를 논다면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야. 강인이는 지금 떠나려고 한다. 근데 구단은 여름에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강인이 여러분들 이적이 뉴카슬이랑 아스톤 빌라였다 하면은 나는 아니야 제발 마요르카에 남아. 나 원래 그랬잖아요. 막 뉴카슬 링크 나온다 아스톤 빌라 링크 나온다 할 때 문도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야 강인아 제발 가지마 제발 마요르카에 남아서 풀시즌을 뛰어 이랬잖아. 근데 브라이튼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다 하면은 가서 주전 경쟁 하는 게 맞아. 본인의 입지를 증명했고 더 좋은 구단이고 지금 만약에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챔스 스폿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주전 윙어 중 한 명이었던 트로사르 나갔고 지금 아스날이 카세이도한테 60밀리언 파운드 배팅 쳤고 거절당했지만 배팅 쳤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은 무조건 가야 돼. 꼬마는 심지어 여름에 감독이 바뀔 수도 있어. 지금 가야 돼. 이거는 멈추면 안 돼. 이강인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강인이 멈추는 건 늦었어. 벌써 내가 옛날부터 말했잖아. 인스타 언빨한 순간부터는 늦었어.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건 가야 됩니다. 안 가는 게 실수야. 근데 구단이 저딴 식으로 나오니까 못 가고 있는 거긴 한데 내 생각에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연봉 5억짜리 선수를 누가 400억에 삽니까? 강인이는 400억 이상의 가치를 하는 선수니까. 그니까 사도 되지. 그럼 안토니는 누가 1000억에 사? 무드리크를 누가 저렇게 비싸게 사? 요즘 시대는 많이 바뀌었어. 강인이가 400억 값어치가 안 된다. 왜 안 돼? 되지. 이 마요르카 힘든 축구에서 이강인이 축구하는 거랑 이강인이 케빈 데브라인한테 패스받고 로드리한테 패스받으면서 축구하잖아. 얘는 바로 가자마자 완전 달라져요. 이강인이 만약에 맨시티에 가잖아. 일단 30분 뛰면은 바로 영 잉글리시 팬들이 뭐라 그러냐면 강진리 오오 강진리 오오 이 노래 나와요. 바로 지금 강인이가 만약에 이 마요르카 지옥을 못 나가잖아. 이쁜 축구라는 팀이 아니라 힘겹게 축구하는 팀에 갇혀 있으면 포텐셜이 여기서 높아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브라이튼이나 만약에 빅식스 팀에서 오퍼가 진짜 온 거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도하는 축구팀에 가서 강인이가 축구를 해야 이강인의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지. 아 브라이튼이 지금 얘 살려고 한다. 아니 아시아한테 400억 투자하기가 빡세지라고 하는데 한국한테 400억을 투자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강인을 영입한다. 한국 기업이 붙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일단 옷을 일만이 사. 막 이벤트부터 시작해서 코리안 투어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아. 400억 같이 바로 해. 와 60밀리언 카세이도한테 오픈 어때? 와 아스날 만약에 얘까지 판다고 생각해봐. 브라이튼은 사야 돼 지금 진짜. 그럼 얘 팔지? 트로사르 팔았지? 브라이튼이 바이아웃을 왜 못 지불해? 바로 붙지 이거. 여러분들 우리 미래 강인이의 감독이 될 수도 있는 데제르브의 인터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기레랑 하원이 달라. 아스날 포 모이스 카세이도 그는 브라이튼에만 지금 집중돼 있다. I understand he has the chance to go to the very big team but I hope he can stay with us until the end of the season. 하지만 나는 그가 빅클럽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알지만 그가 우리와 함께 꼭 있었으면 좋겠다. 다르잖아 느낌이. 그 다음에 내가 가져가고 있는 옵션은 그렇고 내 생각은 그런데 베스트 솔루션은 그랑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다. 데제르비 빨리 강인한테 돈 질러. 아니 내일 만약에 명단제에 당했다고 생각해봐. 바로 짐 싸가지고 비행기 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가 됐든 브라이튼이 됐든 에이전트는 알 거 아니야. 어느 팀인지 정확하게 그 팀으로 가버려야지. 자 그 팀으로 빨리 가서 야 우리 너네를 위해 왔다. 바이아웃 지불해달라. 강인이가 오게 된다면 이런 기업들이 딱 스폰 들어올 거고 야 한국에서 이렇게 될 거고 이런 효과까지 볼 거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차기 에이스 주장 강진리를 빨리 계약해라. 태업은 명단 제외가 됐다는 기준 하에 혹은 스타팅을 못한다 하면 태업할 만하지. 인터뷰 나와가지고는 뭐 강인이는 절대 떠날 일이 없다 뭐 강인이는 뭐 그 정도 금액이 아니다 400억은 너무 과장된 금액이다 이 개지랄 했고 인터뷰 나와가지고 갑자기 선발 명단에도 안 놓고 태업할 만하지. 앞에서 말한 거랑 뒤에서 하는 게 다른데. 난 솔직히 근데 아틀레티코 갈 바에 마요르카 있는다. 나 그건 변함없어. 시메오네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시메오네는 중앙 펠릭스랑 안 맞았잖아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캉진리가 거기 가서 못한다라는 법은 없지만 캉진리가 이제 아틀레티코 가가지고 만약에 시메오네가 남았어. 근데 시메오네가 만약에 남아서 강인이를 쓰기 시작하잖아. 그럼 강인이가 코케 같은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코케처럼 크면 안 돼. 코케도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 코케 사울 니게즈 이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강인이가 제2의 그리즈만이 되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안 돼. 강인이는 그래서 진짜 좋은 축구 하는 데 가야 돼. 좋은 축구. 그래서 맨시티도 아니고 브라이튼이 딱이에요 솔직히. 다 필요 없어.